다룰 내용은 홀남버예요. 정수정. 예제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스펙트 고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 고 붙여놨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ER short declaration이죠. short declaration의 경우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declaration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인지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가 자체적으로 이게 뭔지 바로 파악을 해요.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variable ER int 이렇게 자동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밑에 마찬가지 variable days에서 float 64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자동적으로 타입을 추론하는 거, 이걸 타입 인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다르게 됐어요. 퍼센트의 대문자 T로 돼 있잖아요. 얘가 타입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나 스퀘어 브라켓이라고 그러죠. 스퀘어 브라켓이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얘는 여기 있는 얘첫 번째 얘를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동적으로 처음에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인 얘를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두번 써먹는 겁니다. 하나, 두 번. 여기서는 얘가 첫 번째 여기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뭐가 들어오느냐니까 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 예제는 IntegerLab입니다. IntegerLab은 얘예요. 얘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어서 보죠.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ladder 해서 unsigned integer예요. 그 부호가 없는 정수이고 8이니까 8비트죠. 8이면 2의 8승이잖아요. 양의 정수를 2의 8승까지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0에서부터 255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인티저로 돼 있어요. 인티저 8 8이잖아요. 얘는 부호가 있는 인티저입니다. 마이너스 127에서부터 플러스 127 아니죠. 마이너스 128이죠. 8부터 플러스 127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은 2의 8승계가 되잖아요. 그죠? 2의 8승계. 여기는 마이너스는 128이고 플러스는 127이에요. 왜냐니까 0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0이 포함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128개, 128개. 합해서 256개. 그죠? 그래서 만약에 255인 상태에서 플러스 다시 1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1을 추가하게 되면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레드 이퀄 레드 플러스 1.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또 다르게 표시하면은 레드 다음에 플러스가 되죠. 그걸 다 줄여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그죠? 해서 출력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느냐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마이너스 128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7에서 플러스를 하게 돼한번더 플러스 하면은 다시 한 바퀴 뺑 돌아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뱅글뱅글뱅글 시계 바늘 돌듯이 도는 거예요. 이것을 랩이라고 표현합니다. 랩. 주제가 랩이에요. 그래, 인티저 랩. 두 번째, 다음 예제는 비츠고. 비츠고 볼까요? 비츠고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넣어서 보자. 그러니까 그린 해서 unsigned integer 8, 8비트입니다. 8비트고 3이고 여기다가 요렇게 출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렇게 출력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비트로 출력하는 말입니다. b는 비트이고 자리는 8개 자리고 빈자리는 제로로 채우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00001에서 하나 더 추가되면은 이렇게 00000에서 다시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다음에 bit lab 마찬가지 bit도 랩이 된단 말이에요. bit lab 여기 있네. 복사해서 붙여놓고 보자. 이번에는 255입니다. 255 bit면은 어떻게 되나요? 11111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렇죠. 11111인데 여기다 1을 추가하면 다시 0000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이것도 한 바퀴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비트도 뱅글뱅글 돌고 인티저도 돌고 다 돌아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타임고를 볼까요? 타임고. 그래서 이번에 타임입니다. 유닉스 타임이고 첫 번째 유닉스 타임은 지금 이게 자동으로 지금 이게 린트가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 유닉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초예요. 언제냐니까 1970년이죠. 1970년 1월 1일부터
1월 1일 0시 0분 0초, 0시 0분 0초부터 1초 단위로 지금까지 이만큼 초가 지났단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나노초입니다. 나노초는 100만 분의 1초죠. 100만 분의 1초. 이만큼 돼야 되나요? 그죠? 자, 나노초. 지금 이렇게 이게 그럼 이게 타임 유닛으로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되면 2370년 1월 1일 9시 0분 0초 그죠? KST입니다. 그죠? Korean Standard Time입니다. 한국 표준 시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인티저 동작 하나 매크로니즘을 살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타임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를 보시면 이대로예요. 이렇게 적는 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정하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타임 인퍼런스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래 같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퀴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퀴즈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